저는 뒤에 있는 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제가 지금 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를 안 가. 왜?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흔적, 그나마 있던 표지석도 없애버렸어요. 김익상 의사 의거지에 표지석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 우리 선생님들 이거 좋네. 사진. 그래요. 이거 가져오셨는데 컬러로 뽑았는데 이게 지금 조선총독부, 1921년 당시에 조선총독부의 모습입니다. 얘네 통관부였어요, 이게. 통관부였는데 한일합방 이후에 1910년에 조선총독부로 이게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1925년, 26년 어간에 이 조선총독부가 어디로 이동했다고? 그렇지, 경복궁의 광화문 자리로 이동한 거예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정전 앞에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선생님들 그럼 어디 있었어? 여기가 외성대라 불리던 곳이에요. 이 건물이 어디예요? 이 애니메이션 센터 자리예요. 이 애니메이션 센터 자리, 이 뒤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 애니메이션 센터 있을 때는 저 앞에 저기에 표지석이 있었어. 김익상 의거지라고. 근데 이거 공사하면서 여기 무슨 글로벌 무슨 금융 복합센터 짓는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김익상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김익상 의사가 진짜 미친 김익상, 진짜 최고. 아현동 출신에, 아현동 주민 계세요? 네? 그렇지, 아현동 출신에. 그래 아현동 좋아요. 당시에는 아현동의 경기도 고양시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출신의, 아현동 출신의 김익상이, 미친 김익상이 진짜 와, 야, 진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미친 상남자야. 왜냐면은 베이징에서 의료단에 가입을 하고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너무너무 많은데, 김익상이 1921년에 9월 달에 의거를 일으킬 때 9월 초에 베이징에서 의열단의 의거지, 그러니까 의열단의 비밀본부에서 약산과 의열단 동지들과 함께 나 이제 폭탄을 들고 마지막 인사를 나 이제 폭탄 들고 이제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지러 가니까, 선생님 받았습니다. 네. 폭탄 던지러 가니까 이제 나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시사역이지만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가니까 마지막 이제 뭐야, 환송 파티를 하는 거예요. 환송 파티를 하는데, 환송 파티라는 표현이 그렇다. 아무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는 거예요. 공기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최후의 만찬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마지막 이제 만찬을 즐기고 인사를 하는데, 의열단 동지들과 약산들이 딱 앞에 앉아 있어. 그리고 김익상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막 다 울어. 김익상이 어디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지러 가는 거야. 울어. 근데 이 김익상이, 미친 김익상이 어떻게 해? 울지 마셔. 나 넉넉하게 일주일이면 돌아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하고서 1921년 9월 달에 베이징에서 동먼역 앞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해? 우리 갔던 우리 갔던 그 철교 있는데 어디예요? 왜 기억 못해? 송기정이 뛰어가는 곳. 그래, 딴둥으로 가는 거예요. 베이징에서 딴둥으로 가는 거야. 딴둥으로 가서 그 딴둥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요? 신의주. 그렇지, 신의주로 가고, 신의주에서 어디로 가? 경성. 경성으로 바로 가기 전에. 그렇지, 평양을 들려서 경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김익상도 위기가 있었어. 김익상이 어떤 위기가 있었냐? 폭탄을 몸에다 두르고 가는 상황이니까, 몸에다 싣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일제의 감시가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김익상이 어떻게 했어?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진짜 미친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이 가는 길에, 그 영화에서 이 장면 선생님 표현은 그 영화 암살이었나 밀정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차에서 실제로 일본들이 이제 검문을 하는데, 그 아기를, 일본인 여자를, 그렇지, 그 장면, 그 영화 뭐예요? 인정, 그게 김익상 이야기야. 그렇지, 그게 김익상 이야기야. 실제로 아기가 위기가 처하니까 어떻게 했어? 아기를 안아가지고 똥 닦아주고, 그 여자, 일본 여자는 뭐야, 이 남자 있는데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해. 그래, 똥 닦아줘가지고 내려와서 경성에 와가지고 일본어를 기가 막히게 해갖고 여기를 일단 침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의 목적이야. 폭탄을 여러분 가져온다고 들으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뭘 했냐? 전기수리공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 외성대까지 올라와서 사진! 사진! 오케이. 저기 있어요. 오케이. 네, 이걸로 할게요. 요거. 여기 선생님들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이 외성, 이 지금, 이 조선총독부 이 건물에 들어온 거예요. 1921년 이 애니메이션 센터 이 자리로 들어온 거야. 일본의 감시를 뚫고, 그 다음에 혼자 폭탄을 둘방 들고 어떻게 됐어요? 일로 들어가서 전기수리공으로 위장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회계부와 나 비서실로 가가지고 이런 폭탄을 던졌어. 터졌어. 성공했어. 근데 문제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폭탄이 약했어. 조선총독부의 일제의 심장에다가 여러분 폭탄을 처음으로 성공시켰는데 기대만큼 안 터져. 근데 폭음 소리가 엄청 났던 거예요. 폭탄의 위력.
일본의 군신이라 불리는 나나카기 지가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머물던 의열단 지사들이 상하이로 와가지고 이 나나카기 지가 어떤 인물이냐면 완전 진짜 이 나나카기 지는 일본의 군신 중에 군신이에요. 이 녹이 못지않은 일본의 군신이야. 그게 나나카기 지가. 나나카기 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김익상이 다시 한번 의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진짜 미친 진짜 의열단 지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죽으러 가는 자리잖아요. 다 어떻게 했어? 자기가 가겠다 그래. 다 자원해. 근데 의열단 당시에 최고의 총잡이가 누구였어? 오성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나이가 가장 많았지만 부단장으로서 활동했던 게 우리가 현충원에서 만났던 이종암 지사예요. 그리고 이 의거를 성공한 사람이 누구야? 상남자 김익상이야. 서로 가겠다 그래. 김익상이 손을 드는 순간 여러분 이종암이 이종환과 누구야 오성윤이 김익상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해. 네 지난번에 뭐야? 했잖아. 그래 했잖아. 이건 내야 나. 그리고 의열단 최고의 총잡이 누구라고? 오성윤이야. 나중에 변절해요. 변절해서 죽어요. 근데 내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 오성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 오성윤이 변절하는 기간이 1940년대 2기부터 20년 뒤에 변절을 하는데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해드릴게요. 아주 최고의 총잡이었어. 그 당시에 젊을 때. 그리고 의거를 성공한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김익상이었어.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부단장으로서 이종암이었어요. 그래서 약산이 어떻게 했냐면은 의거를 성공해야 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준비랍니다. 나나카기치가 상하이에 있는 그 후동에 있는 그 이제 와이탄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격을 할 때 어떻게 1922년 3월 달에 제일 먼저 사격을 해야 되니까 가장 잘 쏘는 사람은 1선에 배치를 해. 누구야? 오성윤. 그 다음에 의거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익상. 김익상 2선. 근데 총을 잘 못 쏴. 근데 경험은 있는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누구야? 3선. 이종암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1922년 3월 달이 됐어. 나나카기 이치가 배를 타고 필리핀에서 건너와가지고 상하이에 도착을 합니다. 상하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려. 근데 그 배에는 상하이가 당시에 엄청나게 관광지로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 남자랑 결혼한 영국 여자가 거기를 옵니다. 신혼여행으로 거기 상하이를 들려. 근데 상하이 우리가 푸동에 가고 와이탄에 가면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어가지고. 근데 그날처럼 영국 여자가 또 이 드레스를 입고 챙이 긴 모자를 썼네. 그리고 의거를 일으키는 순간 나나카 기이치 앞으로 그 여자가 걸어오네. 때마침 바람이 부네. 그 모자가 누구한테 가? 나나카 기이치 앞으로 가네. 그 모자를 주우려고 여자가 가네. 그리고 그 순간 오성윤이 뒤에서 앞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나나카 기이치를 향해서 쏘네. 빵! 쓰러졌어. 나나카 기이치 쓰러지고 여자도 쓰러졌어. 아이고. 이 순간 오성윤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이 선에서 보고 있던 김익상이 의거에 실패했다면서 총을 쏴. 나나카 기이치 머리를 향해서 쏴요. 근데 나나카 기이치가 뭘 쓰고 있었어? 모자를 쓰고 있었어. 모자를 관통해요. 3선에 있던 이종암이 폭탄을 던져. 그 폭탄을 여러분 거기 있던 중국 헌병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황포망으로 발로 차. 황포망에서 터졌어. 의거 실패. 1선에 있던 오성윤, 2선에 있던 김익상 도망칩니다. 도망쳐. 현장을 도망치는데 잡혀요. 죄송 다시 잡혀. 이종암 도망쳐. 끝끝내 도망쳐서 이종암은 살아남아요. 근데 이 살아남은 이종암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의열단은 포기하지 않아. 또 싸워. 또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이종암이 제일 먼저 1930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충원에 잠들어있는 게 그 이종암이에요. 이런 이종암이고 김익상과 오성윤이 우리가 갔던 어디로 갔어요? 상하이에 일본 총영사관 자리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지하감옥에 갇혀요. 근데 오성윤은 일본인의 도움을 받아서 오성윤은 탈출해. 그리고 오성윤은 또 투쟁해. 근데 김익상은 1922년 그때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 나가서 기록 끌려갑니다. 처음에 사형을 언도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20년 만에 풀려나와요. 그게 1940년이에요.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의 그 감옥에 사형을 언도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20년 머물렀던 그 감옥이 나가사키 감옥이에요. 제가 다음 달에 갑니다. 그 현장 그대로 남아있어요. 같이 가자고. 다음 달에 나 혼자 가고. 네. 내년에 같이 갑시다. 내년에. 같이 네. 내년에 같이. 나가사키 감옥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1940년이 돼서 이 날짜는 근데 불분명해요. 1930년대 말도 있고 40년대도 있는데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익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제의 등살에 못 이겨서 지금 노량진 앞바다래. 한강에 있는 거기 동작구 거기 노량진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김익상의 시신도 못 찾았죠. 부인도 없죠. 동생도 없지. 딸도 없지. 그래서 김익상의 선생님들 위패가 어딨어요?
무선열재단의 친일파 발밑에 있어요. 이런 개같은 현실이 어딨어요. 김익상 이름도 몰라. 그리고 그나마 김익상 의거지가 선생님들 저기 표지석이 있었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난 진짜 이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표지석을 그러면은 공사한다고 표지석이 불편하면 딴 데로 옮기면 될 거 아니야. 표지석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면 목소리를 높게 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네요? 아닌가? 고제파리를 쫓아야 돼. 나는 이게 다 물론 연결된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의도를 했고 없앴겠냐마는 의열단 의거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의거가 1921년 9월달에 김익상 의거고 1922년 3월달에 김익상 의거입니다. 근데 역사에서 김익상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의열단이란 이유로 당시에 단장이 김원봉이란 이유로 김익상의 의거, 나석주의 의거, 그 다음에 김지섭의 의거, 박재혁의 의거 다 어떻게 됐냐는 거야. 이 나석주와 김지섭과 김익상의 의거가 안중근과 윤봉길의 의거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못해? 그렇지 않다니까. 이봉창의 의거에 비해서 못해요? 그렇지 않아. 의열단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제대로 역사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되게 좋은 거.